배준호 읽기 연습 남은 거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문장. It's a little hard, but she is happy. Okay,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This is 그것은 약간 힘들다.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 Okay, 좀 이따 이 이시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그 다음에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뜻은 그녀는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지구를 매일. 자, 이 문장 자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런 대답을 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약간 힘들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뭐가 힘들다는 걸까요? 그녀가 자신을 침대에 지금까지 쭉한 거를 모아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주에서 사는 것은 우주선에서 살기는 약간 힘들지만 그녀는 행복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얘는 is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is은 우주선에서 사는 것인데요. 우주선에서 사는 것 대신 왔으니까 it 대신에 뭘 써도 돼요? 우주선에서 살다가 뭐였더라? live in a spaceship. 그래서 live in a spaceship은 우주선에서 살다네요. 우주선에서 살다를 우주선에서 사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ing 아니었나? 그래서 living 그렇지. Living in in a a spaceship. spaceship is a little h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Living in a spaceship,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오케이, 뭐 하나 빼먹었네요. 오케이. 뭐 보고요? 잠시만요. 이거 채점 금방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틀리는 게 제일 많아. 어? 전체 6학년 학생 중에. 박채영. 그리고 전번에 미니츠. 어? 틀려가지고 쓰기 연습하라 그러는데 또 틀리고 있고. 한 문장 빼고는 다 틀린 게 있어. 이게 뭐야? 쓰기 연습 진짜 이래갖고 너 수행평가 해가지고 30점, 40점 받고 저기 멀리 있는 고등학교 갈 거야? 도계고등학교라고 들어봤어? 어? 큰일 나. 이래가지고 쓰기 연습 공책에다가 너 지금 무로 맨날 저래 공부한다. 자, 박채영. 너 이거 이면지 가지고 와서 쓰기 연습해. 쓰기가 안 늘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곧될 건데. 오케이. 그쵸, 아까 뭐 빼먹었어요? i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living in a spaceship is a real I little 해도 되고, little 해도 되고, 뭐. little hard but she is happy.
오케이. Living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뭐라고요? Living in a spaceship i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가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가 어떤 질문에 대한 우리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왜 그녀는 행복하니? 그렇지, 눈치챘네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es she happy? 오케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Why does she happy입니까? 희한하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기 읽어보세요. 그녀는 행복하다. 여기 읽어보세요. 그녀는 행복하니?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꾸네요. 그럼 다시.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 뭐의 줄임말이에요? She. 그 비동사. 어? 이거 뭐의 줄임말이냐고. She. 나는 행복하다 해볼까? 나는 행복하다는 뭐야? I'm happy. 아, 그래요? happy의 뜻은 뭐예요? 행복하다. 뭐라고? 행복하다. 행복하다야? 행복한. 이거 읽어보세요. happy. 이런 거 문제다. Girl. Girl. Girl 몰라요? Girl? 혹시 이거 모르는 단어야? 아니요. 이거 보세요. Happy girl. Happy girl. 뭔 소리야 이거? 행복한 그녀. 무슨 뜻인지 모르네. Girl 무슨 뜻인지. 와 준호야. 이걸 보세요. Happy babe. 응? 이거 다시 해피 보이. 와 읽는 거 참 언제 늘래? 읽는 거 참 안 는다. 뭐라고 다시 읽어봐. 해피 보이. 해피 보이 뭔 소리야 이거? 행복한 남자. 어? 해피가 무슨 뜻이야? 행복한. 그럼 나는 행복하다를 이렇게 하냐 너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I am happy. 어? 아 왜?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I happy 하면 나는 행복하다가 안 되는데 왜? 행복하니라서 행복하다가 아니, 어떤, 되는 거 어떻다 해줘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럼 그녀는 왜 행복하니라고 묻고 싶은데 why, 이렇게 물어보냐? Why is he happy? 이게 무슨 하다시야? 아 그러면 그녀는 행복하다 애초에 이렇게 써야 되네. happy가 행복하다면 그녀가 행복하다면 이렇게 했었어야 했네. 뭐 배웠습니까? 어? 무슨 why does she happy야? why does she happy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is she happy? why is she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ut she can see the beautiful earth every day. 응? 어?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all every day. Okay,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Why is she happy? Why is she happy? Because, 왜 물어봐요? Why? 아,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she can see the beautiful all every day. 그 한번 다시 되살려 볼까요? At the sleepy bedtime, she may tie herself. 아니, to the bed.
or she may I she may sleep 이어지고 계속 sleep in a bag. 왜 sleepy가 아니에요? 왜 sleep이에요? sleepy는 무슨 뜻이에요? 하다 쉬어. 아니 잘 자다.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sleepy의 뜻이요. sleepy가 무슨 뜻이에요? 졸린. 내가 언제 슬립이라고 해서 슬립이라고 그랬지. 얘는 졸린이니까 여기에 올 뜻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Jane is an astronaut. Jane is an astron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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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에 She lives in a spaceship. She lives in a spaceship.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a spaceship. Here we go. Just like you, she can take a shower. He can go to bathroom and sleep. Aston like she can eat, he can take a shower, he can go to bathroom and sleep. 예, 너랑 똑같이가 뭐라고요? Just like you. 근데 아까는 뭐 이상한 소리. 계속해서. When does she eat? 아니, 됐고. When she eats, he must be careful. When she eats, he must be careful. When she 뭐라고? When she eats.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먹을 때 어때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How must she be careful?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When she eats, 묻는 거부터?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How must she be when she eats? 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e eats, she must be careful. Very good. 그래서 볼까요? If she isn't careful, her food will float around in the spaceship. Hey, 뭐라고요? If she isn't careful, she food will float around. Spaceship. In the spaceship. 이게 뭐라고요? 아, her. 이게 뭐라고요? Her food. 그녀는 음식이야? 아니요. She food게. 자, 이거 원래 아주 간단하게 표현돼 있었어요. 원래는 뭐였더라? If not. 그러니까 여기에 if 보이네. 여기에 뭐도 보여요? Is not. Not. Not도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e make the water pour down. Okay. 자, vacuum like a vacuum cleaner의 뜻이 뭐예요? 진공청소기, 아니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청소기를 만들 것이다. 내가 표시한 부분 뭐?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이죠. 한번 길어봤자. 입. 그러니까, 어휴 이렇게 길어봤자. It will make. 그게 water가 fall down 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이제 뭐 대신 왔다고요?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오케이, like가 무슨 뜻도 있으니까 조심하다, 좋아하다 말고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게, 뭐뭐와 비슷하게 라는 뜻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pour down. Very good.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Okay, 뭐라고요?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 she should.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누구? 그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To the toilet 이런 데다 묻고 싶은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라?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You 메시지 보내달라니까 왜 말을 안 듣나? 그다음에 가볼까요?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he may sleep in a bag. 오케이, 잘했고요. 네, 됐습니다. 프린트해서 세트하고 가도록 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프린트. 오늘 원래 프린트 해야 돼, 잘했어. 여기 틀린 거 남아있습니다. 너 이거 문장 다섯 번씩 쓰기 이제 해야 되겠어. 이 상태로 너 수행평가 어떻게 할 거야? 자, 다음 준비된 친구 오세요.